일본 역시 2차 장마를 맞이하면서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과 화산 역시 일본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정상에서 폭발과 함께 분화가 일어나서 분화구에서 튕겨나온 돌덩이가 2.5km를 날아갔습니다. 이 폭발로 인하여 즉각 피난 지시에 해당하는 최고 단계 분화 경계 경보가 내려졌고, 마을 주민 쉰 한 명이 피신했습니다. 이 가고시마현의 상징인 사쿠라지마 화산은 지금까지 17번의 대분화를 일으켰으며, 지난 1914년 대분화하면서 5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만 벌써 20번의 이상의 분화를 일으킨, 역시 이번에도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이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역대급 화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후지산 역시 저주파 지진이 계속 발생 중이라는 지진학자들의 경고가 2주 정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규슈 지역의 화산들, 그 다음에 후지산까지 연속 폭발 및이 경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지난 1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일본 규슈 지역의 화산들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가가 큐슈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규모 화산 폭발은 지구 기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하게 되어 이상 기후 현상, 그러니까 최근에 폭우, 폭염, 그다음에 가뭄, 이세 가지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은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서 성층권에 유입된 수증기들이 수년간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으며, 수증기가 오존층을 악화할 수 있는 이 화학 반응을 촉진해서 이 지표면 온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대기로 유입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열을 과둬서 이 기온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에서 뭐 폭우, 폭염,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통가 해저화산 폭발은 지난 1월 15일 발생했습니다. 분화 순간 터져나온 화산재와 가스가 순식간에 주위를 뒤덮었으며, 통가 일대는 1m가 넘는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 측은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으로 인해서 폭발로 인해서 연기 기둥이 58km까지 치솟아서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발의 여파는 태평양의 연안 국가로도 번졌습니다.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한국에도 이 제주도 서귀포와 모슬포 등에 약 10cm 안팎의 파고가 일며 충격파가 감지됐습니다.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작년 8월 중순에 있었던 후쿠토코 오카노바의 100년 만의 해저화산 대폭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화산 폭발로는 1991년 폭발한 이 필리핀 루손섬의 피나투보 화산 대폭발이 있습니다. 1991년 대폭발을 한 피나투보 화산은 폭발 이후에 35km까지 상공까지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면서 기록적인 양의 화산재와 이산화황 등 가스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이 1,500만 톤의 이산화황 입자들은 물과 반응해서 방대한 규모의 황산 에어로졸 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에어로졸 층은 그 후에도 몇년 동안 성층권에 머물면서 햇빛을 10% 감소시켜서 지구의 기온을 최대 0.5도 떨어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해저 화산들의 대폭발들이 현재의 폭우,
폭염, 가뭄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는 폭우, 폭염, 가뭄의 세 가지 형벌이 현재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